뭐 하려고? 이 오늘은 진짜로다가 요상행경. 안 이상하면 각오해라. 뭔데? 냉동김밥. 김밥이 냉동이야? 그니까 말이오. 살다 살다 김밥을 얼려서 파는 걸 다 본다. 김밥이란 자고. 아, 됐고 이름이 뭐야? 백돼지. 정신 못 차리지. 김밥 이름. 아, 바바김밥. 어디서 샀어? 인터넷. 얼마야? 야채 3,500원, 참치마요, 제육불닭, 불닭, 미친불닭은 3,800원씩이니까 다 해서 18,700원. 가격이 애매하네. 그렇긴 한데 편의점 김밥도 3,000원이니까 맛만 있으면 장기 보관되고 좋지. 그런데 그걸 먹을 거면 그냥 분식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얘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슈. 근처 분식집은 냉동김밥을 안 파는데 그걸 어떻게 사가지고. 아, 됐고 헛소리 하지 마. 어떻게 먹어? 전자레인지 700원 기준 3분만 돌리면 된대야. 먹어봐. 맛은 어때? 야채김밥부터. 살짝 간간한 김밥? 참치마요는? 요건 좀 난데 단무지가 따뜻해. 매콤제육. 야, 요건 편의점 파는 제육김밥보다 훨씬 맛있다. 불닭이랑 미친불닭은 어때? 맵긴 한데 불닭 맛도 좀 약하고 그냥 그래. 냉동실에 재놨다가 꺼내 먹을만 해? 이게 밥에 간이 안 돼 있고 단무지가 따뜻해서 그렇지 매콤제육은 몇 개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나는 좀 귀찮아도 만들어 먹으려. 내가 20년 전에 김밥 전국에서 김밥 만드는 법도 배우고 은혜 그걸 갖다가